강원도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보수 진영의 승리가 압도적입니다. 19대 총선에서는 9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석권했고 20대 총선에서는 8석 중 6석을 새누리당이, 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무소속이 1석 있었지만 선거 뒤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1대 총선도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8개 의석 가운데 4석은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며 균형을 맞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복당했고 원주갑 이광재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당선되며 보수가 우세한 6대2 구도가 됐습니다. 선거구별로 들여다보면 영동 지역의 보수 지지세가 확고한데 강릉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단 한 차례도 진보 진영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주의 경우 갑을 선거구가 분구된 2012년 새누리당이 2석 모두 석권했다가 2016년에는 한 석씩, 지난 총선에선 2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2명을 뽑은 춘천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강원도 국비 9조 원 시대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곧 강원도 발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청사 이전,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 그리고 국비 구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4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말해주듯 민심은 외면하고 오직 윤심만 남아있는 현 정부와 여당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만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서 총선 공약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정당, 국민과의 스킨십을 높이는 민생정당,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좀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재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정의당도 조직 정비와 함께 정책, 인물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여기에 혼란한 국제정세와 경기 불황, 선거제도 개편과 공천 과정에서 빚어질 여러 변수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선거가 예상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이어 다가오는 총선까지 지지세를 유지하려는 보수 진영과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제도약을 노리는 진보 진영, 강원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